잘순이 뚫으니 크크 날아가 고파 잘순이 뚫으니 크크 날아가 고파 잘순이 뚫으니 크크 날아가 고파 잘순이가 뭐여서 짧은 삐침입니다. 뚜루니가 뭐야? 뚜룰 곤입니다. 크크 우리가 배웠듯입니다. 다리를 꺽순 여자가 두 번이나 크게 벌렸어. 그래서 크게 벌렸자 윽소리 내더니 한 번에 낚시대 들이던 갈순이가 넘어지는 소리 윽소리 익혔댔습니다. 그래서 크게 벌려 윽소리 내더니 할 때 크크자 짧은 삐침과 뚜룰 곤과 그 극자를 합친 글자가 뭐다? 날아가고파 짤순이 뚜루니 크크 날아가고파. 제가 음률 넣어 소리가락으로 읊은 이유를 아시죠?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껴야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짤순이 짧은 삐침이죠. 뚜루니 뚜룰 꼰입니다. 크크 울어요. 아유 속상해. 불새가 돼서 날아가고파 날아가고파 장면 연상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짧은 삐침과 뚜룰 꼰과 크크자를 합친 글자가 날아가고파 이다. 네. 이 한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한 뭐 12시간 거의 뭐 하루를 꼬박 해도 다 못 만들 때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한자를 원장님 그렇게 애써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직접 39년 동안 가르치면서 한자를 익히게 했더니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다. 한자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까 이해력이 빨라지고 암기 과목이 강해지고요. 다음에 기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영어 선생인데 영어보다도 우선은 우리말과 기본 아홉 획수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뜻을 중심으로 한 문자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 한자가 없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말과 기본 아홉자 획수만 가지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자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2000자까지는 누구나 다 쉽고 재미있게 익혀가지고 이해력이 빨라지고 암기력이 세져서 공부를 잘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또 제 체력이 허용하는 한 열심히 저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